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홍콩에서 굉장히 맛있는 그 샤브샤브 집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는 홍콩의 그 프린스 에드워드 역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역 C299고요. 동네가 그런지 별로 프린스 에드워드 같지 않죠? 네. 이쪽이 홍콩에서는요, 그 이제 샤브샤브 핫팟의 성지인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예, 홍콩의 그 샤브샤브 이제 무제한, 예, 뷔페집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 옆에 있는 앨런이라고 하는 우리 앨빈이라고 하는 우리 홍콩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조각인데, 여기 저기 뭐야 여자친구가 홍콩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제 아는 동생인데. 그 친구랑 또 제가 아는 홍콩 누나랑 같이 이제 네 명이서 같이 이제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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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샤브샤브 집은요,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한자로 태자역이고요, C2출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쭉 가시면은요, 이제 고가도로가 보이는데, 고가도로가 꺾이는 곳에서 우회전하시면은요,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은 있고, 제가 주소는 제가 나중에 댓글에다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좀 여러 군데서 시위 중에 있는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그 흰색 옷이라든가 검은색 옷은 입지 마십시오. 흰색 옷을 입으시면은요, 그 이제 중국에서 그 보낸 이제 뭐 공안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콩의 그 친중파 그 정치가들이 보낸 그 학사회 있죠. 네,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위대한테 공격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요, 이제 시위대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학사회 깡패들이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흰색하고 검은색 옷은 피해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건물이야 이거? 무슨 건물이야 이거? 무슨 건물이야? 옛날 춘성 자,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계단 색깔이 굉장히 로컬스럽습니다. 새거 새거 보고 여기 뭐야? 없어? 진짜 현지 맞지? 왜냐면 다 아니 그 젊은 사람 많아요. 여기다 노인들. 노인들은 40대 이상. 왜 랭로에 없어 랭로? 여기서 랭로 제 랭로에서 여기 근데 여기가 맛있어. 가격도 괜찮고. 그 저기 뭐야? 여기 그 싸구려 저기 샤브샤브집 가면은 소고기가 막 완전히 겁나 오래돼가지고 되게 막 딱딱한데, 여기 괜찮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면 그 음식 진짜 맛있어요? 원래 이런 데가 맛있어. 원래 알잖아 또. 진짜 시우시우 우조 산책 보세요. 오세요. 네, 이거 슈슈 페이지 아이? 페이지 아이? 슈슈.
어. 타이네요. 그. 9월 29일 날 결혼식. 어디서? 빈더. 제일 깊은 사진이 맞아. 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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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미란타하고 그다음에 세븐업 그리고 여기 블루 아이스 맥주는 무제한 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 블루걸이라든가 아니면은 와인 같은 경우는 예, 좀 페이를 하셔가지고 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은 그 소스 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스를 이제 초이스하셔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예, 138불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예, 금액이에요. 네, 뭐 어쩌죠? 어쩌던 거예요. 보통 되게 저렴한 샤브샤브 집 가시면은요 이런 소고기를 막 꽝꽝 얼려가지고 되게 이제 60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 홍콩에서 진짜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생선 껍질 튀긴 거예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 오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닭고기고요. 예. 요거는 생새우인데, 이 홍콩이나 중국에서는요, 뭐든지 해산물들을 다 익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날로 드시지 마시고 꼭 여기 넣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네, 저는 마늘을 되게 좋아해서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마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구운 마늘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간장에다가 예, 넣어서 지금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고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생선 껍질, 예, 먹을게요.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예, 맛있습니다. 맛 괜찮아? 한 B 정도, B. A, B, C, D 중에 B 정도. A, B, C, D 가 있지. 홍콩 상추입니다. 자, 이쪽은 그 소스가 있는 곳인데요. 예, 왼쪽에 있는 그릇에다가 뭐 마늘이라든가 고추 그리고 예, 이런 그 간장 예, 양념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제 음료수하고요. 예, 미란타랑 뭐 세븐나 콜라들이 있고 예, 오른쪽에는 예, 이제 블루아이스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무제한 리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 드시면 됩니다. 나는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다른 거는 솔직히
수학 잘하고 과학 이런 거 잘하는 거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손 놔두면 되는 거고 과학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부터 배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엘라 이 말이 뭐예요? 마샹다오? 금방 도착해. 금방 도착해. 이게 광동어예요? 국경어? 국경어야. 그치? 마샹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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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와요. 금방 도착해. 그치? 국경어죠? 나 한번 오게 해. 나 한번 오게 해.